그러니까 최근에 네. 그 콜라겐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모르시는 게 있어. 네. 3,000, 4,000짜리를 먹어도 결국 합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비타민C 메가도수를 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피부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너무 이동환 TV만 나오시면 조회수 폭발입니다. 대단한 분 두 분 모셨습니다. 이영재 박사님 나오셨고요. 반여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쵸?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근데 오늘 주제는 바로 뭐냐면요. 네. 피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피부. 네. 네. 사실 이제, 비타민C가 피부에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비타민C 박사님이신 이영재 박사님께 저희가 꼭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 비타민C가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부의 경우 비타민C가 미백 효과가 있는 거는 뭐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 피부에 이 여러 가지 상피층이 있는데 이제 네.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멜라닌 세포와 관련돼서 이제 멜라닌 세포의 액티비티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거는 이미 뭐 학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얘기고 네네.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핵심이 주름살 덜 생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주름살은 그 이제 진피 밑에 있는 그 이 교원 섬유를 비롯한 각종 결합조직 세포 중에 단백질이 중요한 성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조효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 오래전에 알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진피에 있는 그놈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제 그 단백질 제대로 못 만들게 됨에 따라서 주름이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피부가 위축이 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비타민C가 피부에 좋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설명도 필요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각종 화장품 속에 들어간 비타민C 그래서 네. 피부에 표피에 발라준 비타민C가 과연 지금 제가 설명한 그래서 실험을 알려진 과연 그런 효능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피부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 피부 상피층이 막 20층이 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피부는 각질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피부는 전기성을 띠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로포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비타민C는 이게 이온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네. 이 전기적 성격을 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네. 피부에 침투가 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피부 제품 거의 90% 이상이 네. 플라세보 이펙트. 아, 실제로 이제 네. 그 겉에서 네. 다 산화돼 버리니까 그리고 침투가 안 되는 동안에 거기 있는 동안에 다 굉장히 산화가 잘 되잖아요. 네. 비타민C가. 네. 왜 뭐, 항상 햇빛이 아니어도 네. 비타민C는 일반 형광등 빛에 의해서 산화가 쉽게 되죠.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비타민C 화장품이 뭐 거의 비타민C가 풍부한 무슨 화장품. 다 거짓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네. 많은 분들 노력을 했어요. 특히 네. 일본이 굉장히 그 비타민C의 네. 그런 그 피부에서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뭐 거기에다가 인산을 붙여가지고 뭐 안정화 시켜서 하는 뭐 그 다음에 거기 상처를 내가지고 비타민C에 빨리 들어가게 하는 네. 거 뭐 아실 거예요. 네. 네. 굉장히 많은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비타민C 형태를 조금 바꿔가지고 뭐 거기에 에틸기를 붙여서 에틸 비타민C를 한다든지 네. 또는 라이포조말 그러니까 그 이 캐리어를 네. 그러니까 그 예, 캐리어를 네.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네. 안전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 뭐 라이포조말 비타민C 가지고 뭐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그게 이제 과학의 발전인데 그런 식으로 한 그 제품들은 아마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실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실험을 네. 직접 해봤는데 네. 뭐 에틸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하게 미백 효과. 저는 제가 직접 그걸 가지고 제가 얼굴에 제 나이에 비해서 이 소위 그 이 네.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피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제가. 네, 나이가, 네, 네. 제가 내년 70인데, 네. 지금 이 나이에 보면은 사실 별로 그 색소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색소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 에틴 비타민C 네. 제품 가지고 했더니, 와, 정말 그 제가 이제 비포 애프터를 그걸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사실 그걸 좀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오늘 못 보여주는 게 아쉬운데, 네. 어우,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나. 그러니까 네. 미백 효과 확실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 보면은 네. 전반적으로 주름이 적어요.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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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건 이제 전반적으로 주름이 적다는 건 과학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예. 너무나 탄탄한 이론이 이미 한 분으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걸 뭐, 그, 이 잘, 그, 이 소위 메타 분석에 의해서 네. 하지 않더라도. 네. 하지 않더라도. 그건 뭐, 저 네. 얼마든지 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이미 뭐 다. 생화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서. 그럼요. 예. 아, 책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만성피로 환자들을 많이 그동안에 진료를 해오면서 비타민C 주사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먹는 걸로 드리고. 네. 근데 신기한 게 환자분들이 만성피로가 좋아지기 전에 피부가 먼저 좋아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얼굴이 뽀얘지고 탄력도 좋아졌다. 네. 그 이유가 비타민C의 미백 효과, 네. 그 다음에 콜라겐 형성 효과.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그렇지. 거군요. 네. 사실은 이제 피부 노화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보면은 도시에 사는 분들이 아무래도 네. 지방에 사시는 분들보다 피부가 훨씬 좋잖아요. 네. 보통 우리 보면 시골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피부가 그냥 주름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네. 네.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자외선에 의한 네. 피부 노화 효과를 노화 때문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네. 결국 자외선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그 UVA하고 UVB 이렇게 있죠. 침투를 하게 되면은 네. 상피층을 뚫고서 이제 진피층을 오는데 상부가 이제 유두진피층이고 네. 하부가 망사진피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두진피층의 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두진피층의 노화가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 레티큘라 파이버라고 해서 네. 탄력섬, 엘라스틱 파이버 이런 탄력섬유들이 줄어들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멜라닌 피그먼트가 이렇게 네. 색소가 늘게 되고 네. 그게 노화의 대표적인 건데 그쵸. 거기에 결정적인 요소를 작용하는 것이 결국은 그 UV에 의한 산화 효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항산화를 꾸준히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를 억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바깥에서 발라주는 거는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침투 효과가 굉장히 낮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잘 효과적으로 한다면 그게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역시 먹는 거. 네. 물론 그 피부가 혈관이 아주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이제 뭐 충분히 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상피까지는 못 가죠. 네. 표피까지는 네. 못 가고 네. 진피까지만. 진피층에는 네. 어느 정도 도달하기 때문에 충분한 항산화제를 하게 되면 그런 자외선에 의한 산화 효과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제가 수술한 모든 환자들한테 네. 비타민 C를 먹였을 때 네. 저는 피부가 달라지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 요즘은 저는 뭐 제가 치료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비타민 C를 추천드립니다. 네. 사실 피부에 여러 가지 뭐 미백이라든가 주름 개선, 그 콜라겐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요. 아토피 환자들한테도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토피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질환이에요. 그렇죠. 네, 아토피의 네. 주 증상은 가려움증이에요. 가려움증. 네. 그 가려움증이 막 피부가 망가져도 긁어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가려움증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비타민C는 그 가려움증을 만들게 하는 면역세포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비타민C 그 자체가 아주 약간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초기에 아주 어린아이들은 맨 처음에 아토피가 올 때는요 네. 비타민C로 된 제대로 된 크림 네. 그거 바르거나 먹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이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뭐 가진 치료를 해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피부가 엄청나게 망가진 분들은요 솔직히 비타민C 가지고 어렵습니다. 안 되죠. 그것만 가지고 어렵죠. 그것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은 어떤 분이 너무나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고생을 하신 분이 네. 비타민C 전혀 모르시던 분인데 제 방송을 들으시고
비타민C를 드시면서 아토피를 완벽하게 치료하신 분도 있어요. 아,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 그 보신 분도 있을 네. 거예요. 그분은 뭐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저한테 전화까지 하시고 막 이러셨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삶을 못 사는 거야.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아주 젊은 어린애도 아니고 좀 나이가 저보다는 좀 젊지만 그런 분이었는데 일상생활을 못 했는데 자기가 진짜 비타민C 고용량을 먹으면서부터 이게 완벽하게 자기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한데. 효과 있죠. 네. 아토피 전적인 치료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죠. 사실 네. 아토피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그렇죠. 우리 뭐 장의 마이크로바이올 문제도 네. 굉장히 맞습니다. 원인이 많고 하다기 네. 때문에 사실 한 가지만 갖고는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비타민C 고용량이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도움됩니다. 그런 네. 것들이 어떤 면역에 영향을 줘서 예 그렇죠. 그리고 아토피도 면역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렇죠. 면역 불균형으로 오는 건데 네 맞습니다. 면역 불균형을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뮤 모듈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면역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가라앉히는 것도 아니에요. 면역을 조절. 올리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면역 조절이라고 해요. 네. 비타민C가 면역 조절 기능이 뛰어나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잘 조절하는 거. 조절 인뮤 모듈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전반적인 면역 기능 조절로도 아토피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확실히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비타민C 섭취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를 가지고 바르는 것에다가 이제 만드는 게 있잖아요. 비타민C를 바르는 네. 걸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방언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르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먹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바르는 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햇빛이나 빛, 네. 외부 빛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비타민C의 특유의 항산화 효과가 금방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 진짜 이런 비타민C를 이용하는 화장품 만드는 게 정말 어렵다고 네. 그렇게 이제 박사님도 설명하셨고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타민C를 이용한 많은 화장품들이 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항산화가 되는 네. 그런 것들을 막는 어떤 특정한 장치들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아마 회사들이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제품들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같이 먹는 것과 네. 바르는 거를 병행하신다면 큰 효과를 보지 네.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래. 또 궁금한 게요. 네. 그 비타민C가 이제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는 거 우리가 많이 느꼈는데 네.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피부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양성도 먹었을 때 네. 흔히들 그냥 우리 항산화제들 중에서 네. 비타민E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비타민E. 네. 근데 이제 비타민 E만 먹었을 때는 이제 네. 그게 오히려 그 자체가 이제 독성을 일으킬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예, 예, 예. 비타민 C랑 이제 같이 복용을 하게 되시면 피부에 아주 좋은 효과를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서로 이 네트워크로 네. 네. 형산화 네트워크를 네, 갖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시너지가 네.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아마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제품화한 것이 있는데 이제 뭐 콜라겐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은 그래서 뭐 구체적인 피부 증강에 왜냐하면 물론 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뭐 단백질 섭취해서 아미노산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네. 콜라겐 그 자체를 먹으면 콜라겐 만드는데 관여하는 아미노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니까 예. 콜라겐을 바로 합성하는데 뭐 그걸 학문적으로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단백질을 섭취해서 아미노산 자기들이 모여서 물론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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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쉽게 네. 쉽게 비타민C에 의한 피부 노화 그러니까 네. 특히 주름이 생기는 걸 좀 예방하는 거는 저는 그 이 요즘 뭐 콜라겐 단백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콜라겐 그렇죠. 콜라겐 먹다 콜라겐이 그대로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 즉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들어가니까 네. 그놈들을 동원하기 쉽잖아요. 바로 네. 그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비타민 E하고 같이 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콜라겐을 같이 이렇게 섭취하는 것도 대단. 네. 이 근거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비타민C, 비타민E,
콜라겐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네. 그 콜라겐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콜라겐 광고들 많이 나오고 뭐 어디는 뭐 3000ml 이상을 먹어야 된다 하루에. 어. 뭐 이렇게 이제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콜라겐 관심 있는 분들은 막 찾아가지고 네. 3000, 4000짜리를 드세요. 1000짜리랑 2000짜리보다는 3000, 네. 4000짜리를 드시는데 네. 근데 그 모르시는 게 있어. 네. 3000, 4000짜리를 먹어도 결국 네. 합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해됐다가 다시 합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때 비타민C 메가도수를 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피부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네요. 네. 네네. 그래서 비타민C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타민C 메가도수를 하고 있으면 네. 콜라겐 먹은 게 다시 다 잘 합성이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콜라겐을 드시는 분은 꼭 비타민C를 같이 드셔라.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주 네. 포인트 나왔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서 비타민C와 네. 피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네. 네. 마지막에 포인트가 딱 나왔어요. 네. 콜라겐과 비타민C는 함께 먹으면 너무 좋다. 그렇죠. 네. 그것까지 포인트를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또 저희가 비타민C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또 찾아와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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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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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